일단은 저희가 기본부터 가죠. 면역력이 구체적으로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면역이 뭐야? 네, 단어에 다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예, 면세점 아시죠, 면세점? 네. 면할 면하다 면. 아, 똑같죠. 세금을 네. 면하죠. 세금 면해야죠. 네. 자, 그럼 면역은 역병, 전염병을 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퍼트려지는 어떤 병이 있다면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데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힘을 길르는 것이 면역이고, 우리 어떤 일에 면역이 생겼어 하는 일은 이제 그걸 보면 두렵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역력인데 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고 결국 견디지 못하면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중요한 겁니다. 아. 저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치료받지 않아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다들 걸리셨었잖아요. 저희 집은 네. 한 지붕에 9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를 가지고 와서 다 퍼뜨려서 아이고. 저희 시아버지가 굉장히 건강 관리 잘해서 유일하게 안 걸리셨고 진짜요? 그러고 저희 친정 아버님은 그 당시에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네. 코로나 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저한테 이렇게 닥치니까요. 아이고.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